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화요일 저녁 8시 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얘기했듯이 방흥모의 그 나무위키 리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위키는 너무나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들여다보니까 위키백과는 방흥모 일생에 관해서 상당히 그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를 다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흥모,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고 1883년 1월 3일 또는 9월 29일에서 1950년 8월 정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1883년이라면은 갑신정변이 발발하기 꼭 1년 전에 방흥모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교육자, 언론인, 법조인, 기업인이자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며 정치인으로 대표적인 반민족 행위자다. 호는 춘해이고 뒤에 계초로 고쳤다. 지금은 뭐 호를 잘 짓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방흥모 시대만 해도 굉장히 그 호를 짓는 게 유행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죠. 그렇듯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호를 지어서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흥모도 그, 뭐, 금광을 하기 전서부터 뭐, 여러 사업을 하면서 지역 유지 행세를 했단 말이죠. 이 정주의 평안북도 정주군의 그 지역 유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1922년 동아일보 정주지국을 인수해 지국장을 지냈다가 1922년 동아일보 정주지국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1924년 금광업에 뛰어들어 큰 부를 얻게 되었다. 1932년 6월 조선일보에 입사하였고 이후 영업국장이 되어 조선일보의 판매망을 장악하게 되고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1933년 3월 조선일보 부사장이 되었다. 금광업.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방흥모를 보면은 이 깡마른 체질은 깡마른 체질인데 상당히 투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은. 금광업으로 성공했다는 걸 보면은 이열 사람이 금광업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만 견디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중간에서 다 그만둬.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했던 얘기가 그대로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디 가서 품팔이꾼으로 품을 팔아 보십시오. 일당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광이라는 건 금맥을 찾는 일이라, 어디 금이 어디 그렇게 흔합니까? 흔할 것 같으면 비싸질 않죠. 귀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땅만 판다고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맥을 못 발견하면은, 한평생 땅만 파다가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흥모 시대에는 말이죠.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요. 요즘에는 그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뭐 로또 1등이 맞으면 이제 로또 1등도 뭐 인생 역전하기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로또 1등도 예전에 물가가 비싸지 않았을 때는 로또 1등이면 상당히 진짜 인생 역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금맥을 발견했다면 인생 역전하는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거죠. 이 벼락부자란 말을 제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살아가는 봉급쟁이들. 그 다음에 이 농촌에서 농사지는 농부. 이런 사람들은 하룻밤에 일확천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그 봉급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봉급이 뭐,
물론 봉급쟁이도 봉급쟁이 나름이겠죠. 의사나 뭐 이렇게 중요한 전문직을 한 사람은 봉급을 상당히 많이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무원, 평범한 사무원들은 뭐 그렇게 봉급이라고 해봐야 많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봉급에서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시골 농부는 어떻습니까? 시골 농부는 정말 농산물을 1년 내내 잘 갖고 와가지고 그거 팔아봐야 뭐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냥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이나 하고 해나가는 거죠. 잘해야 생활도 하는 것이지. 잘못 농사를 지으면 생활도 안 되는 겁니다. 빚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봉급쟁이들, 그 다음에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광산업에 뛰어든다면, 아이고, 저거 미친놈이다. 이렇게 다들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하룻밤이 일확천금을 한다니, 그러면 하룻밤에 일확천금할 기회가 어떻게 생깁니까? 그 금맥이라는 게, 아무리 땅을 파도 금맥이라는 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금이란 게 귀하니까 그렇게 돈이 비싼 거지. 아, 흔해 봐요. 돈이 비싸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금맥이란 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금맥을 발견한다는 건 뭐, 이거는 정말 천지 개벽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한평생 땅을 파고 들어가도, 금맥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한평생 땅만 파고 그 거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품팔이꾼으로 품을 팔면은 하루 일당 이렇게 일당이라도 벌지만 이거는 돈안 생기는 노릇이에요. 자기가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을 파들어 가는데 뭐 돈이 소득은 빵이죠, 빵.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소득은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만 파들어 가니까, 아이, 저런 미친놈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금광업을 하겠다고 땅 파는 놈은 사람으로 보도한다, 이런 세간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요. 하룻밤에 일확천금하겠다고, 금을 찾겠다고 땅 파는 놈은 사람으로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 세간의 말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방응모라는 훌륭한 사람을 앞에다 놓고 내가 이렇게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영업국장이 되었네요. 조선일보에 입사해가지고 영업국장이 되었다. 영업국장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판매망을 자꾸 넓히는 거죠. 구독자를 많이 모집하는 거. 그게 이제 영업국장이 하는 일이죠. 예전에 동아일보 정주지국도 잠깐 그 경영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조선일보에, 그때 당시 조선일보에 영업국장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33년 3월 조선일보 부사장이 되었다. 1933년 7월부터 1950년 7월까지 종신으로 조선일보의 사장을 역임하였다. 1935년 창간한 월간 잡지 조광은 친일 논란이 있다. 조광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10월에 창간된 월간 잡지다.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도 사업가 길을 함께 걸었고 교육 장학 활동을 하였으며 1945년 광복 직후 조선 제외 전제 동포 구제회 고문과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재홍의 추천을 받아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위원과 독립축성국민회 총무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방응모는 그 고향인 정주에서만 유지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에도 관여했었다고죠. 광복 직후에는 조선 제외 전제 동포 구제회 고문
그리고 건국준비 여운형이가 했던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방응문은 정주에서도 유지로 활동을 했고 또 돈을 벌고 나니까 이 중앙에 중앙 정치에도 관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방정국에서 김구의 재정적 후견인으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등 3.24 유골 봉환 사업과 친탁통치 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사회민주주의 정치가인 조선왕과 사회당을 결성해 문교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3월 30일, 5월 30일 제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출마했으나 차점자로 낙선했다. 김구의 그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응모가 광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구의 그 스폰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구라는 인물이 뭐큰 독립운동가이긴 했지만 돈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구라는 인물이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 이름이 높은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 어디서 따박따박 봉급 받는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뭐 국회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이때는 뭐 해방이 되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니까 뭐 국회의원도 해먹을 수가 없는 거고 할게 없는 겁니다. 그냥 독립운동에 이제 독립운동으로 다 해서 이름만 드높을 뿐이지 사실 생기는 수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재력가들이 김구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은 없는데 독립운동가로서 이름이 높다 보니까 요즘 말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품위 유지비란 말 있잖아요. 품위를 유지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독립운동가다 하면 독립운동가다 해가지고 어디 가나 아니 김구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디가 거지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체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또 막노동을 하겠어요? 체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은 높고 프라이드는 높은데 돈은 생기는 게 없다 하면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력가들로부터 스폰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품위 유지를 해나가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지만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 자택에 머물다가 1950년 7월 6일 납북되었다. 납북 후 행적은 1950년 9월 28일 트럭에 실려가다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라는 증언만 있고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다. 여기 보면 1800, 여기는 뭐 예전에 이걸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친일파라고 나와요. 이 방응모가 친일파였다는 겁니다. 봉관은 온양 방시죠. 한학을 신학문은 배우지 못했고 서당에서 한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사서삼경까지 띄어내고 했다는 거 보니까 방응모가 상당히 한문을 많이 배웠어요. 그다음에 직업은 교사, 변호사, 상인, 언론인, 기업인, 사회운동가, 정치가. 아버지 방계준, 어머니 온양 박씨. 예. 승계도 이인숙, 배우자는 승계도 이인숙, 배용옥, 노효용. 어이구. 부인이 4명이었네요. 이제 뭐 살다가 어떻게 부인이 사별하게 되니까 또 장가를 가고 또 장가를 가고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되었는지 아니면 처불들에서 이렇게 4명이 됐는지 이건 앞으로 리딩 해나가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나 같은 이승열이 같은 이 간염병이는 뭐 여자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예전에 이 돈을 많이 번 재력가들은요 자꾸 주위에서 권유를 합니다. 처벌로 오더라, 처벌로 오더라, 자꾸 권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불교에 보면 불교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보시한다. 어? 보시라는 건 뭡니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걸 그걸 보시라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처벌 드린다는 것도 보시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자들도 가난한 여자들이 많잖아요. 어? 삼시세끼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여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력가, 돈을 많이 가진 재력가가 그런 가난한 여자를 처부로 들이면은 처부로 삼으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요. 그것이 좋은 일을 행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번 재력가한테는요, 자꾸 이렇게 처벌 오더라. 어디 가면 그 여자가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똑똑한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여자가 인물도 똑똑하고 아주 좋은 여잔데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처벌을 드려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은 남자로서도 생각해 보시오. 아,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 여자가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내 처부로 예를 들어서 이승열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아, 그렇게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이렇게 네가 보니까 똑똑하고 그런데 고생을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처부로 와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와서는 그게 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처벌 드리는 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방응모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응모 시대는 전부 다이 사회가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 권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그 마누라 하나만 가지고 살지 말고 어디 가니까 그 어디에 그 얼굴도 이쁘고 여자는 똑똑한 여자인데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더라. 그 여자를 처부로 들여라.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권유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 있습니까? 남자가 열 여자 마다할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뭔 그렇고 사돈이 윤치호라고 했네요. 윤치호 이 사람 유명하죠. 윤치호하고 사돈을 지내네요. 방응모가. 생애 초기 출생과 성장. 방응모는 1883년 1월 3일 또는 9월 29일 평안북도 정주군 동률면 훗날의 정주시 고안면 송암동 바우머리 부락 또는 정주군 정부면 성내동 425번지 방계준과 온양박씨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본래는 온양방씨의 후손이었으나 평안북도로 이주한 뒤 집안은 몰락했고 아버지 방계준은 가난한 선비로 농업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가 어려서 살던 정주군 동률면 소암동 바우머리 부락은 온양방씨 집성촌이었고 소암동의 아랫마을인 족지골은 승씨 집안의 집성촌이었다. 방응모의 이로 친형 방응곤이 있었는데 후일 조선일보의 사주가 되는 방일영과 방우영 형제의 아버지 방재윤의 생부, 즉 그들의 할아버지가 바로 방응모의 친형 방응곤이었다. 어려서 그는 마을의 독장산을 자주 올랐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 집중력이 남달래 뛰어난 반면 고집이 셌다는 평이 있다. 그의 삼촌, 그러니까 이 방응모가 말이죠. 어려서부터 고집이 셌다는 그런 얘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삼촌 방계목은 그의 고집 있는 기질을 두고
저놈은 새 작두 말고 나무 작두로 잘라 죽여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서부터 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 박응모 삼촌이라는 사람이 저놈은 새 작두로 죽이지 말고 나무 작두로 잘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욕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사실일 것 같아요. 이 금광 박응모하고 같이 금광하던 사람은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났단 말이죠. 근데 박응모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한 겁니다. 끝까지 금광을 하다가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끝까지 땅을 파들어 가다가 한 300m 정도 팠다래요. 여러분, 그 300m면 상당히 깊은 겁니다. 300m 정도 파들어 가다가 금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같이 금광이라던 남들은 다 포기하고 갔는데 혼자 남아서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 보니까 고집이 센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친척들의 야멸찬 말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한다. 또한 그의 유년 시절을 본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태어날 당시 태몽도 없었고 신동이란 말도 별다르게 듣지 않았다고 한다. 어려서 빈곤한 가정 환경으로 방응모는 정규 학교에는 입학하지 못하고 16살 때까지 서당에 드나들며 한학을 익혔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던 중 그가 어느 정도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자 스승인 승창률은 잠시 방응모에게 어린 아이들을 돌보게 한후 자리를 피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홀로 사서육경을 탐독 독파하였다. 사서육경. 사서삼경만 뭐 독파해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사서육경까지 독파했다고 하니까 이 방응모가 상당히 한학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21살 때 무렵 잠시 서당 훈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한문을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서당 훈장도 또 지내했던 것이죠. 1896년 독립협회의 활동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형 방응곤이 예배당에 다니게 되자 그를 통해 신문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뒤 우연히 경성부에 갔다가 신문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 17살 때 독학으로 신학문과 일본어, 중국어, 수학 등을 독파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물을 접하게 되고 그때 이 방응모가 비록 학교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독학을 했다는 겁니다. 독학을 해가지고 일본어, 중국어, 수학 등을 독학을 했다는 겁니다. 유년 시절 서당의 성리학 스승이던 승창률의 친척인 승시용과 조씨 딸 승계도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서당을 다닐 때 훈장을 했던 그 훈장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당 다닐 때 훈장 노릇을 했던 사람의 이제 사유가 된 것이죠. 첫 아들은 요절했고, 둘째 아들 역시 1902년 9월 콜레라가 창궐하자 사망했다. 그는 결국 친형 방응곤의 권고로 방응곤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인 방재윤을 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방재윤은 후일 1940년 나무 심기 사업에 출장 갔다가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아 사망하였다. 결혼한 다음 해에도 그는 공부를 한다며 책만 사다 읽곤 했고 부인 승계도는 생계를 위해 몸소 나섰다. 부인 승계도는 친척 가운데 콩을 싸게 넘겨주는 이들이 있어 그 콩으로 두부를 만들거나 콩나물을 키워 장사를 했다. 그의 아내 승계도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고 탓을 하거나 가출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서당 훈장으로 초빙되었으나 그가 가는 마을의 기존 훈장, 한학자들은 그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의 일부 지명이 있었으나 자신이 스승의 자리를 침해할 수 없다 하여 그는 자신의 동네의 훈장 일은 사양하였다. 그는 마을을 나가 신학문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래서 서당 훈장을 하라는 여러 사람들의 또 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권유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서당 훈장을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는 이미 자기보다 서당 선배들이 훈장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밥줄을 끊는 거잖아요. 자기가 훈장을 하겠다고 나서면은 그 선배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훈장을 하라는 권유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절대 훈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응문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남이야 뭐 밥줄이 끊기든 어쨌든 내가 또 훈장으로서 개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이야 뭐 밥을 벌어먹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또 훈장으로 개업을 하겠다 해서 개업을 할 텐데 그게 아니죠. 방응문은. 내가 개업을 하면 이미 그 동네에서 훈장으로 밥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밥줄이 끊긴다 해가지고 고향에서는 절대 서당 훈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01년 결혼 후 3년 만에 그는 호련히 집을 떠났다. 이미 그와 승계도에게는 아들 하나가 태어나 있었고 또 하나의 아들이 임신 중이었다. 당시 양반 관료들이나 식자, 지역 토호들은 자기 아들들, 동생들과 딸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도 아들 중 한 명을 일본으로 유학 보냈으므로 그도 유학을 원했지만 가정 환경상 학업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탈출하고 싶은 심정으로 방랑하였다. 1901년 그는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홀로단신 길을 떠났다. 그가 아무 말 없이 가출하자 부인 승계도는 두부를 팔고 저녁에 집에 와보니 그가 없었다. 그가 책을 구하러 잠시 먼 길을 나간 것으로 알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이 가출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말이죠. 가출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싫으면은 이혼을 해야 돼. 그게 정상인데 이혼도 안 하고 그냥 가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으니까 맨날 이승열이가 왜 장가를 안 가느냐. 이승열이가 뭐 혹시 장가를 가겠다는 괜히 그런 쪽으로만 자꾸 신경을 쓰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정말 한평생 깨가 쏟아지도록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한평생 진짜 자기 처음 만난 부인하고 한평생 깨가 쏟아지듯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사는 사람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소수고 신혼 때만 좋은 거예요. 신혼 때 3개월 해서 6개월 결혼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고구마 신혼 때만 좋은 겁니다. 그때 지나가면요 마누라가 싫어서 이렇게 가출을 하는 거예요. 권태기란 말 들어보셨죠? 권태기 이상하게 그렇게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그래서 이 결혼 생활하다가 집을 박차고 가출하는 남편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남편은 마누라를 얻었으면 마누라하고 깨가 쏟아지게 이렇게 살아야지 왜 가출합니까?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가출해서 어디 이딴 데 가서 혼자 사는 겁니다. 독신 혼자 사는 생활이 그립다 이거요. 우리 속담이 이런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명언이 있는 겁니다. 그 명언에다 어떤 말을 붙이는 줄 아십니까? 연애는 짧고
연애는 짧고, 어? 현실은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자와 둘이서 이렇게 사귀고, 손붙잡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참, 여자가 아주, 어? 참, 얼굴도 다 가다듬고, 화장을 하고, 이 헤어스타일도 잘 가다듬고, 옷도 아주 세련된 옷을 갖춰 입고, 이렇게 남자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아유, 자기 이뻐 하면서, 아주 뽀뽀를 하고 이러면서 여행을 다니고 그런 거죠.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여자가 나태해지는 겁니다. 화장도 안 하고, 항시 곱슬하게 머리도 언제 빗었는지 머리는 떡이지고, 애를 낳아서 애가 징징거리고 이제 배고프다고 울면 그저 남들이야 보든 말든 그 유방을 다 꺼내놓고 애한테 처물리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자로서의 그 남자를 상대할 때 그 부끄러워하는 그 청순한 모습, 그리고 언제나 머리를 착 이렇게 빗질하고 가다듬고 화장을 하고 예쁜 그 옷을 입던 그런 그 정성,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다 흐트러진 모습,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야, 연애는 짧고 현실은 길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여튼 내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남편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응모도 결혼을 했지만 또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또 가출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출한 남편이 온화하고 이 방응모의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 2년 세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코빼기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남편을 찾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2년을 기다렸지만 방응모는 돌아가지 않았고 아내 생계도는 돈을 마련하고 사람을 사서 남편의 행방을 찾았다. 당시 전국을 돌아다니는 박물 장수들이 부업으로 청탁을 잘 처리해주고 있어 승계도는 자신이 시집올 때 받은 금가락지를 용역비로 내놓았다. 3개월 만에 박물 장수는 박응모가 함경도 어느 마을에서 서당 훈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승계도는 그 길로 사람을 사서 남편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1903년 함경도의 서당 훈장 일을 그만두고 정주군으로 되돌아왔다. 박물장수. 그래서 이제 그 방응모의 아내가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2년이 넘도록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남편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 수소문, 사람을 찾으려면 그게 있잖아요. 왜죠? 흥신소. 사람 찾아주고 이런 흥신소가 있단 말이죠. 그 흥신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 되는데, 이때 뭐 흥신소라는 이런 것도 없었을 때고, 그러니까 박물장수라는 건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띄워가지고 돌아다니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떠돌이 장사꾼이거든. 그러니까 이 떠돌이 장사꾼들한테 돈을 주고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떠돌이 장사꾼들은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뭐 어디가 어떻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게 아주 소문에 빠져가고. 그래서 이 박물 장수들한테 자기가 이제 시집 올 때 받은 그 금가락지를 빼서 박물 장수한테 줬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어디 있는지 행적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박물 장수가 그 방응모 아내의 금가락지를 받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줬다는 거죠. 수소문을 해보니까 함경도의 어떤 마을에 서당 훈장을 하고 지냈더라.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방응모의 아내가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방응모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도로 이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괴몽운동, 1903년 부인 승계도의 권고로 귀가한 방응모는 백성이 깨우쳐야 되는데 라는 말을 혼자 읊조렸다고 한다.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이 연사로 돌아다니며 애국 계몽운동과 문맹들의 교육, 야학 사업을 하였고 여기에 감동받은 청년들이 서당과 야학을 열고 문맹들과 여성들에게 한글 교육을 하였다. 도산 안창호의 강연과 남강 이승훈의 강연을 찾아다니며 듣다가 감동받은 방응모 역시 교육 계몽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 방응모란 사람 말이죠. 뭐 도산 안창호의 연설도 듣고 이승훈의 연설도 듣고 그러니까 이 방응모란 사람은 착실히 이렇게 뭐 착실히 이렇게 마음 잡고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지 노릇을 하고 좀 유명한 인사들이 강연을 한 다음은 쫓아다니면서 강연도 듣고 이랬던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고 그저 먹먹히 농사일만 하는 그런 그 아주 그런 전형적인 농부가 아니고 그냥 고향 정주군에서도 뭐 마을 유지로서만 활동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동아일보 정주 국장도 동아일보 정주지부도 운영했었고. 여러분 예전에 그 종이신문 배달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부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 지부에서 이제 지부에 신문이 오면 그 새벽에 그 지부를 가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부수를 나눠가지고 배달을 나가거든요. 그런 걸 운영했다는 거죠. 방응모가 동아일보 정주지국도 운영을 했었다 그거죠. 1904년 9월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유행할 때두 아들을 잃었다. 부인 승계도는 병으로 경성 의전에서 복부 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 두 아들을 잃은 허탈감을 이기려 더욱더 자신의 신념을 구체화하는데 몰두하였다. 방응모는 가끔 지인을 집에 데려와 술상을 놓고 이야기하면 대화 가운데 밀립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곤 했다. 곧이어 그는 정주읍 내의 정주읍 청년회와 기성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니까 방응모한테는 그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콜레라 전염병이 돌자 두 아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유아기 때 많이 죽었어요. 유아들이. 그래서 방응모도 두 아이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뭐 방응모 집에 손님이 오면은 술상을 놓고 이제 손님과 얘기하면서 뭐 밀립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방응모가 했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방응모는 그냥 묵묵히 농사일에만 열중하는 그런 전형적인 농부 타입이 아니고 어디 마을에 유지 노릇 그 다음에 어디 마을에 무슨 이런 것만 했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디 마을에 유지 노릇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을 가졌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허덕일 때 자금난으로 허덕일 때 언론사를 그 인수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응모 스타일이 그렇거든. 방응모 스타일이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데, 그다음 마을 유지 이런 거 활동만 했었기 때문에 이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게이 방응모에는 딱 맞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9,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지가 40분을 경과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화요일 저녁 8시에 녹화를 했습니다.